엄마가 뭐라고 해요? 말 한번 잘못했다 또 무슨 일 당하려고요. 엄마 불 같은 데가 있긴 하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. 뒤끝이 있는지 없는지 경호 씨가 어떻게 다 알아요? 우리 새애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. 고마워요. 이제 보니 저번 생활비 얘기도 의심스러워. 바쁘세요? 화투 좀 가르쳐주세요. 이게 껍데기입니다. 이거는 10끝짜리라고 해요. 7장이면? 3점이요. 네, 맞았습니다. 잘하시네요. 새해기 들어오고는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. 나는 찬밥덩어리에 귀찮은 껌딱지가 돼버렸다고요.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오늘 일 또 이르진 않으시겠죠? 라는 그 사람